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령절도주의 북한학,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북한 체제의 제도적 집안편. 여기서 오늘은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북한 체제의 사상적 집안에 대해서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지금까지도 입만 벌리면 단면 탑으로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령당 대중이 사상 의지적으로 단결된 정치사상 대국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수령당 대중의 사상 의지적 단결은 이 세상에서 북한 주민에게만 있는 본태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김정은은 사상 건설의 총종 목표는 전체 인민을 김일성 족속의 사상과 용도를 충실하게 받들고 김일성 족속의 고매한 혁명적 풍모를 따라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더 나아가서 사상건설의 이상적인 목표는 김정은과 사상 뜻 행동을 같이 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대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소위 사상건설은 그 정적 목표도 그 이상적 목표도 김일성 족속이 김일성 족속에 의한 김일성 족속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김일성 족속이 북한 땅에 수립한 사상적 집안이 바로 김일성 족속 우상화입니다. 고로 북한 체제의 사상적 집안은 김일성 족속 우상화이고, 이런 면에서 북한은 사이비 신종주의 체제입니다. 이것은 김인정은이 2014년 말 노동당 사상사업의 총종 목표로 내세운 소위 주민 5대 사상계약 내용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김일성 족속 우상화 교양이고, 그 둘째가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이고, 그 셋째가 김일성 족속만 있으면 승리한다는 신념 교양이고, 그 넷째가 김일성 족속 보위를 위한 반제 계급 교양이고, 그 다섯째가 김일성 족속을 몸과 마음, 양심과 도덕까지 다 바쳐 모셔야 한다는 도덕 교양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일성 족속 우상화를 위해 김일성 족속이 동원한 온갖 과장, 위조, 허위 날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인간의 보편적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선 김일성 족속의 출생 신화입니다. 하늘에 소나기가 무섭게 퍼붓다가 김일성이 대출을 꿈꿔 나음과 동시에 하늘이 쫙 갈라지고 온 천지의 태양이 찬란히 빛나면서 절세 위인 김일성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했다는 궤변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이 태주를 꿈꿔 나올 때 백두산 천지의 구름이 쫙 그치면서 하늘 땅을 진감하는 우레소리가 터졌는데, 이것 역시 천출 명장의 출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하늘의 메시지다. 이 출생신화입니다. 그 다음에 신동신화입니다. 김일성이 10대 초반에 폐엄의 전립길, 광복의 전립길 왔다 갔다 하면서 절세 애국자의 위대한 혁명활동이 시작됐다. 12살, 14살 때 일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이 인민학교 1학년 산수 시간 때 선생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김정일이가 손을 바짝 들고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부터 김일성 둘이 일심 단결돼서 수천만 인민이 하나가 되는 그 혁명의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대웅지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또 김정은 5살 때 백발백중의 사격수를 연마했고 천재적 경주 실력을 갖췄고, 그때부터 범상치 않는 위험을 떨쳤다. 가계 기만입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의 중조부 김웅우가 대동강에 침입한 미제 침략선 샤마노를 불살라버렸답니다. 또 아편 장사꾼이었던 김일성의 애비 김영직은 3.1 봉기를 친두 지휘하고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 운동으로의 방향 전환의 길을 연 소행길을 걸은 혁명가랍니다. 또 김일성의 애미 강반석 역시 공산조성 운동의 길을 개척했고 1932년 4월 25일 김일성이 소위 조선혁명군을 창건할 땐 직접 가서 대원들을 위로해 줬답니다. 유화까지 있습니다. 가게 이력기만입니다. 그 다음에 계급적 신분 세탁입니다. 지독한 계급투쟁론자인 김일성 족속은 저들의 계급적 신분까지도 위조했습니다. 해방 전에 김일성 족속은 소장농까지 두고 많은 참외 농사를 지었던 중농이었습니다. 8.15 해방 직후 중농은 유산 계급으로 분류돼서 김일성 족속이 앞장서서 타도한 대상입니다. 북한 노동당 당 역사 연구소에 소장된 김일성의 증언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때 김일성의 집에는 풍금도 있었고 김일성은 소학교를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답니다. 이게 어떻게 빈농이 됩니까? 지주지. 김일성의 동생 김용준은 일본 관동군 동역 장교를 했고 김일성의 외가는 김일성 족속의 제국주의 침략의 길잡이 아편이라고 굳구적대시한 종교계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족속은 저들 족속은 무상계급의 전형이고 무상계급이 요구할 이해관계를 제일 완벽하게 체현하고 대변하며 무상계급에게 인민의 이상사회 지상낙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제족속밖에 없다면서 지금까지도 북한 주민사회를 기만 협박 공갈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종교인들 역시 6.25전쟁을 전해서 북한 땅에서 아예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엔 업적 기만에 관한 일인데 이것은 뭐 시작부터 끝까지 업적을 기만 선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질 않겠습니다. 뭐 북한 김일성 족속 체제의 존립의 역사가 김일성 족속 업적 기만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전체 북한 주민사회를 김일성 족속 우상화로 사상 세뇌시키려 주는 김일성 족속의 수단과 방법 역시 인간의 보편적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범일반화된 북한 사회의 주민사회에 정착한 것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의 출생일을 태양절, 광명성절로 공파하고 주체연호를 쓰도록 법화한 것, 충성의 선서 모임을 채탑으로 해서 매해 한 달도 필시 없이 각종 정치 행사를 벌려놓고 시작과 종결을 김일성 족속 찬양 및 추모 노래로 장식하도록 시스템화한 것, 지붕이 있는 모든 곳은 가정집이건 관공석은 가리지 않고 김일성 족속의 초상화를 걸게 하고 그 밑에서 일도 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도록 제도화 해놓은 것, 김일성 족속 관련 기념일 때마다 기념정치행사, 기념강연회, 기념녹음강연회 등을 조직하고 전체인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끌어내서 강제주입시키고 집단적인 김일성 족속 동상 참배를 강요하고 있는 것, 전체 북한 주민이 수령우상화 수령찬양으로 도배된 노동신문 등 북한의 출판 보도물을 매일 우물속 강제적으로 주입받도록 제도화해 놓은 것, 김일성 족속 관련 덕성실기를 끊임없이 계속 찍어내서 전체민이 우무적으로 읽게 하고 매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정치학습총화의 시험문제로까지 제출해서 암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 매해 수령우상화 수령찬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전체민이 우무적으로 관람하도록 강제하고 조직별 기관별로 감상 발표회까지 조직하고 있는 것, 수령족속 우상화를 위해 김형직의 것, 김일성의 것, 김종숙의 것, 김정일 것으로 구분되는 각종 시리즈 소설들을 제작하고 혁명소설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서
전 재민이 의무적으로 독소하도록 하고 조직별 기관별로 혁명서술 독소 발표를 수시로 벌려놓고 있는 것. 소설로까지 김일성 독소 구상화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는 것.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또 타가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이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과정의 교재를 김일성 족속 우상화 수령 족속 찬양을 핵심으로 교육안을 작성하고 교육에 임하도록 교육정책을 규정해 놓은 것. 이 모든 것이 김일성 족속이 저들 족속이 우상화를 저체제의 사상적 집안으로 깔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강행해온 그 범죄 행위들입니다.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수령 우상화라는 북한 체제의 사상적 집안 때문에 북한 주민사회는 직위, 고아, 남녀노소의 관계없이 눈을 떠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합법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수령 족속 우상화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어디까지나 우상이고 우상으로 흥한 자 우상으로 망각에 꼭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공산세습왕조는 가까운 장래에 저들 족속이 세운 김일성 족속 우상화 때문에라도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북한 체제의 계급적 집안에 대해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